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이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앞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떤 구독자분이 아이언과 로드글라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요 밖에 로드글라이드 보입니까? 자, 이렇게 로드글라이드가 파킹이 되어 있죠, 그죠? 우선 아이언 883은 판매를 했습니다. 중고 매물로 이제 판매를 했고, 아이언 883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탔지만 로드글라이드를 구입하고 나서 원래 제 계획은 아이언은 이제 출퇴근용, 그 다음에 로드글라이드는 뭐 주말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먼 거리를 이제 갈 때 뭐 투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라이딩을 하려고 막상 이제 구입을 해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언은 잘 안 타지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이 아이언이 뭐 로드 글라이드에 비해서 안 좋아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스포스터를 타다가 이 투어링을 타니까 투어링이 확실히 편해요. 이게 뭐 포지션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이 주행감이라고 해야 되나? 승차감이 뭐라 해야 되죠? 이 진동이라는 게 스포스터가 훨씬 더 심합니다. 이 투어링은 약간 좀 진동은 좀 덜해요. 근데 이제 그만큼 또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로드글라이드를 더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. 제가 아이언을 탈 때 아이언 그거는 뭐 할리 아니다. 뭐 할리 모임에 가면 뭐 할리에 뭐 껴주지도 않는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정작 제가 로드글라이드 그러니까 투어링을 구매를 하고 지금 타서 느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할리를 타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.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할리가 없으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할리를 안 타보신 분들.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차량으로 이제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벤츠 뭐 지금 제 승용차도 이제 벤츠인데 벤츠 뭐 C클이냐 E클이냐 S클이냐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, 그죠? 예를 들면 제 차는 지금 E클인데 심지어 이 벤츠 안 타시는 분들이 E클마저도 좀 무시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C클래스 E클래스 그거는 벤츠 아니다. S클래스 정도는 돼야 벤츠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위에 종종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도 뭐냐면 벤츠 안 타고 국산차 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이제 자격지심, 뭐 부러움의 대상인데 좀 까내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. 절대로 제가 뭐 이 할리를 타면서 뭐 겉멋 때문에 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저도 뭐 폼 잡는 것도 좀 좋아하고 좀 이 우리말로 가오라 그러죠. 바이크 타면서 좀 가오도 부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할리를 즐기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까내리고자 하는 좀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 여러분들이 할리 데이비슨 이 바이크 기종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. 우선 이 아이언을 제가 타면서 좀 굉장히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이언을 탈 때는 할리의 다른 기종은 사실 타보지는 못했어요. 근데도 굉장히 뭐랄까 바이크를 이
라이딩을 하면서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, 로드글라이드를 타면서는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이게 이제 할리를 타고 도로에 나가보면 이 다른 할리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, 다른 할리 타시는 분들이 제가 아이언을 탈 때도 그렇고 인사를 서로 잘 해줘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할리끼리 공감을 하는 겁니다. 아이언이라 해가지고 뭐 인사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은 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아이언이 입문용이고 뭐 할리 취급을 안 해주고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. 제가 심지어 뭐 바이크 팀을 만든다 해도 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팀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다 봤을 때 스포스터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. 오히려 이 스포스터 타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도 아무래도 많고 이 할리라는 이 바이크가 그렇잖아요. 뭐 다른 알차나 뭐 이제 그런 기종들처럼 뭐 이 전신 수트를 입고 장비를 뭐 올 장비 다 착용하고 타는 뭐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각자의 어떤 개성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패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 스포스터 타시는 분들이 좀 감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겠죠, 그죠? 저도 이제 투어링을 지금 타고는 있지만 좀 젊어 보이게 타려고 해요. 워낙 이 투어링 바이크가 좀 그 아재 바이크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도 좀 최대한 젊어 보이려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겉멋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마저 이제 저한테는 재미니까 또 다른 재미 나를 표현하는 뭐 어떤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 삶의 어떤 일탈 그리고 힐링 그런 걸 많이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결론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언은 재밌는 바이크, 재밌는 할리, 로드글라이드, 뭐 투어링은 편안하게 편안하면서도 뭔가 이 거대한 어떤 이제 그 멋스러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뭐 아이언이 입문용이다 뭐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변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그리고 나의 개성을 재미있게 좀 표현하면서 바이크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 기종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